올림픽 메달 획득보다 어렵다는 양궁 여자 국가대표 3명 중 2명은 광주여대 선후배입니다. 양궁 최초로 개인전 2연패 도전에 나서는 기보배와 세계 랭킹 1위인 대표팀 막내 최미선. 광주 여궁사들은 올림픽 단체전 8연패라는 대기록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. 8연패를 달성해야 하는 큰 목표가 있고 또 개인전도 이제 뭐 2회 연속 금메달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그대로만 열심히 준비한다면 올림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여자 유도 최고의 기대주인 순천 출신 김성현과 화순 출신의 이용대도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노립니다. 광주시청 김덕현은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에서 육상 최초 올림픽 메달을 꿈꾸고 김구경도 100m에서 첫 9초대 진입이 목표입니다. 런던올림픽 여자 펜싱 단체전 은메달 주역인 최은숙도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어 개인과 지역의 명예를 드높일 각오입니다. 금메달을 따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이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또 훈련도 마찬가지로 집중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리우올림픽에 참가한 광주남 출신 선수는 30명, 감독과 코치는 모두 5명입니다. 이들은 1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에서 국가와 고장의 명예를 걸고 메달 사냥을 시작합니다. KBC 강동일입니다.